오늘은 잠언서 21장 1절 말씀, 1절 1절 씹어먹듯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네. 왕의 마음을 알고 참되신 왕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왕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왕의 마음을 알아야 참되신 왕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 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쉬마 이스라엘. 쉬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음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서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결단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인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 눈에는 보이는 거, 지금 당장 급한 거 이것에 급급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자기네들을 건져줄 분은 한 분 구원의 하나님 뿐이라는 거,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우리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2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러 왔을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거기에 열심을 내서 제2예루살렘 중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 전 그 400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율법을 더 강화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사두개인들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부류들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옳다고 다투는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빗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왕의 마음을 잘 알으려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핵심인데 8절부터 봉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대에 있었던 통치자들이, 통치자라는 얘기는 지도자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열려서 실제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는 핍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오는 핍박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서 오는 핍박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금 나눴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다 말하실 거예요. 저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수록 사랑을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거 안 채워지면 사랑하지 않게 되는 조건부 사랑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비하신 것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처음부터 사랑이세요. 모든 것이 사랑이세요. 모든 계획이 사랑이시고 모든 행함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바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두움은 심판을 하시고 죄는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거룩한 나라를 왜 세우냐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었어요. 그 사랑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왕을 세우셨잖아요. 왕의 마음은 뭘까요? 왕이 포화를 누리고 자기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이게 왕의 마음이라면 그건 참된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죠. 그분의 마음은 그럼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잘 살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게 참된 왕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왕뿐인 거예요.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어요. 왕이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왕이 악한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때에 그게 가능한 거죠.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보시겠어요. 4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해요. 백성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땅 위의 백성. 그러니까 땅 위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이거죠. 육체에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호흡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영을 주시는데 이 영은
마귀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에다가 뭘 부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인생에게 육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영을 부어넣어서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래요. 이렇게 생명을 줘서 호흡을 주고 영을 부어넣은 것은 의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불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을 해서 언뜻 보면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뜻. 왜 그를 의로 불렀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의로 인도하시고 손으로 잡아 이끄시고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 나는 모르는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에 빛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눈먼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42장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 하나님은 이기적이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 하면서 우리를 마치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이분이 이 영광을 이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택하신 목적, 오늘 내가 예수 믿게 하신 목적, 그리고 나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알게 해서 다른 자들도 그 갇힌 데서 그 눈먼 데서부터 나오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만 여호와인 것, 그분만 구원자인 것,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나타내는 이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역차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고 그래서 이 땅에 악이 가득하다. 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가 둘이 합치고 셋이 넷이 이렇게 죄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가 더 관영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걸 알지 못하고 죄를 지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짓다가 죄의 값인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4절에 사람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는 여호와니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쉐마 들으라라고 왜 그렇게 부르시느냐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외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 죄로 죽게 생겼으니까 나오라 이거예요. 죄에서 나오라.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밖에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왜? 나만 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죄가 없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은 그 사랑의 간절한 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았어. 내가 너를 보호해.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내 의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의를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놓지도 않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에 속아버리고 나한테 속이는 자에게 그냥 속아버려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길 원하는 의는 어디로 간지 없고 또 죄의 사람의 길을 가고 또 죄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죄인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구원자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율법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 가니까 또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또는 그 안에 있는 블레셋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뭔가를 계속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줬어요? 의를 가르쳐주실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고 의와 불의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고자 그들을 죄에서 보호하고자 사망에서 보호하고자 저주에서 보호하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올매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가서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또는 내가 뭔가 당장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육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럽다고.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더럽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그 기름에 이젠 지겨워졌다 그랬어요. 신물이 난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왕의 마음을 모르고 왕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 안 받겠다 싶은 거죠. 우리 왕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원하는 마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마음 보호하기를 원하는 마음 거기에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에 빠지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육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너희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마귀는 너희를 끊임없이 너에게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지만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장소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부서지시고 그 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 고통을 그냥 다 그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머리로 알지 맙시다. 여기서 알아야 돼요. 가슴에서. 가슴에서 모르면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말해요. 아니, 가슴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게 외치는 소리가 나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시는 사랑의 외침인 거예요. 너의 지금 이 고통과 너의 지금 이 아픔이 다 너를 속이고 있고 흑암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나는 너의 구원자이니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내게 나와서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은혜를 받아라. 그걸 보여주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그만 물질을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헌신된 노력의 열정을 원하거나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권세를 그리고 그가 가지신 모든 기업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면 그들 앞에 부족할 것이 없게 그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섬겼으면 그 시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데 누가 그들을 해칠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있는 왕처럼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같이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애통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든 뭔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버리고 외면하고 내가 고통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버린 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이미 구원하셨는데 구원 안 받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아직도 그 저주와 사망의 그림자에서 고통하고 있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버린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 이 마귀가 힘이 더 있다고 그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짓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그거에 넘어진다면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린 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겠다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고. 너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세워지면 너희 거를 뺏어갈 것이고 너희 딸을 데려다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는 얘기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뿐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이렇게 해요.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난 잘 모르겠고 하니까 보이는 뭔가를 따라가는 일을 한다면 보이는 뭔가 우상을 찾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거 나는 못하겠어. 얼마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같은 짓을 해왔는지 우리 마음을까지 집어서 살펴만 보셔도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모르고
외면한 거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내가 움직이는 거, 이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욕심쟁이, 힘 있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맘대로 뭔가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거, 이거 싫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오면은 왜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시냐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행위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위는 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행하는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해야만 의에 이르고, 이렇게 해야만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건데, 이건 내가 싫으니까 못하겠다고 나가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며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죠. 왕은 항상 전쟁에서 제일 앞서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고, 그 십자가는 나의 죄가 다 못 박혀버린 장소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장소고, 이제는 의로 사는 장소가 되게 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서 보이는 고통 상황만 보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내 죄를 다 도말했다는데,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그리고 너는 내 은혜와 사랑만 받으라는데, 왜 그 은혜와 사랑은 쳐다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느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왕이 둘이 있어요.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왕이고 두 번째 세워진 왕이 다윗왕이에요. 사울왕은 아들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시냐? 15장 23절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불순종은 점치는 죄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냐고 완고한 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만도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왕을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너무나 많이 버리고 너무나 생각이 딴 데 가서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손에 붙잡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에 라고 말한 이 말씀.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왕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딱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의가 되도록, 의의 나라가 되도록. 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내 심령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나를 의로 불렀고 의로 택하셨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랑을 내가 입었다고 하는데 사랑을 입었으면서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행을 하는 거야. 딴 데를 보는 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게 완고함.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 내 생각이 너무너무 완고해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완고한지. 성령님이 이걸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건지 잘 가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들은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이건 오라 그러고는 그 틀린 길을 가면서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린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을 때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다윗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만군의 주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분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었으면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쭈그러지지 않고 내 어떤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좌절시키고 절망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왜 그분이 날 사랑하니까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가 그분이 나를 손에 붙잡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이는 내 이름이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역사하신 그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고 고난의 길지라도 주저없이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앞에 놓은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받을 거예요. 다윗이 그걸 그렇게 받은 거예요. 모든 고난을 그 환난을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쫓김 속에서도 그는 사울왕에게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그 판단조차도 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아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무슨 약속을 받아요? 왕위가 끊이지 아니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왕위가 끊이지 아니해서 자손 대대로 왕은 가졌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왕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의 손에 내가 딱 붙잡힌 바 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왕위를 자자손손이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잘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자자손손에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이기 위해서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만이 구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면 그 모든 것에 평안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의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희락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잠언서 21장 1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한 적 11절의 말씀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모든 그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것,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도 사랑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왕은
공의로 다스리죠.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줬고,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공의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선악간에 잘못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판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공의의 율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도 주신 거고 십자가를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공의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례받은 신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내가 죽고 그 공의를 살아야만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것을 알아서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길을 굽은 길로 가지 않고 곧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게 될 때 내가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공의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공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내가 공의를 갖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의 증인이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재앙을 받고 또 아수르가 패망을 받고 하는데 이사야서 19장에 24절로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거기에 나와요. 어디서는 애굽이 심판을 받고 어디서는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때문에 이사야서 19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로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세 나라가 나오죠.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만민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마음에 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뜻을 세우신 그 뜻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그 주고자 하신 그것들을 다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사랑을 받고 사는 자인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도록 예정을 입었어요? 기업이 되도록.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해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느끼고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죠. 요한일서 5장의 3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매일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여 그 뜻을 온전케 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의를 먹고 생명을 먹고 그래서 의의 행동을 하고 생명의 행동을 하고
이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의미가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생각하는데 먹는다는 뜻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행동을 죄악의 길을 행하면 그 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건 사랑을 버린 것이고 왕을 버린 거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면 찾으면 이스라엘이 세상 왕을 구한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그 몸에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샘물과 같아서 시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는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더 맞는 게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돌이키시느니라. 내 마음이 왕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은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 십자가고 그것을 알면 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신 거 생각이 나고 해서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몇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에게 어떤 걸 주든 다 사랑의 바탕 속에서 주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나의 능력인데 나는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능력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신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그리고 그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든 가장 선하고 가장 참되고 가장 옳은 길로 가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령님을 또 보내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왕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계속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뜻은 이루시는데 나의 구원이심을 나타내신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인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확실하게 나타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그걸 나타내시는 증표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의와 공의를 알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의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길에만 서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주의 손에 있어서 봇물 같아서 시냇물 같아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감으로 그가 원하시는 그 길에 어디로든지 방향전환 언제라도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아니 거기 말고 일로 가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 47장 말씀했잖아요. 물이 동쪽 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갔고 그리고는 아르바 땅끝까지 가는 거 이게 다 그렇게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넘어가서 그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눈먼 자들을 또 갇힌 자들 다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면, 동참을 해서 같이 그 일을 하면, 즉 돕는 베필로스 역할을 잘 하면 거기서 무수히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고 번성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잘했다 칭찬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그 기업을 누리며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14만 4천인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면 절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왕의 마음을 잘 아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낙심도 마시고 또 불평도 마시고 후회도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기에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죠. 내어놓는 거. 그리고 묻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산다면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내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서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만을 가라고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왕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 전환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의로 지으신 것인 것,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